형 그거 기억나요? 그 우리 밑에 방탄룸 있었잖아요. 그때 그 거기서 형 한번 굴러가지고 어깨 다친 적 있었어요. 그래, 그때 내가 너네한테 그 굴러서 다쳤는데 그때 교통사 났었나? 아 맞아. 아 그때 얘기해달라다 교통사 얘기해줘. 왜? 어떻게요? 아 그게 그 거기 있는 그 오토바이 아니에요? 오토바이 가사 배달하다가 사고 빵 났어. 4번에서 배달하다 사고 빵 났어. 어 진짜 눈을 떠게 이게 바퀴가 요 앞에 이렇게 아 진짜 눈 딱 떠는데 눈 아픈데 그니까 그 말려들어서 차 안에 다음날 어깨가 아예 안 움직이니까 툭 빠져가지고 원래 어깨 빠진 거툭 빠져가지고 아 그래서 어깨 그거 근데 막 이렇게 그때 내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. 그 유명한 비보이를 안 했죠? 왜 사람들은 알아요? 모르지 이해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잘릴 것 같고 펑펑해서 알바다 이거 어깨 예뻐 막 나는 솔직히 별로 이게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 막 했었어. 하다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이게 다 기다려주고 너 나한테 기다려줬다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이야기했던 기억나. 그게 너무 기억나.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겠다고. 그때 그래가지고 나 학비 같은 거 그때 회사에서 내줬었던 거거든. 원래는 막 어떡하지? 나 원래 대학 학비 때문에 그 회사 집이 이렇게 막 기우니까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막 어 집 빨리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. 그래서 지금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. 나 도대체 작살난 어깨 붙잡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얘기했어요. 그때 이후로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. 형하고 나는 이제 잘릴 위기에 있었지. 야 나는 이미 나갔었어. 야,